코로나19로 미국, 호주, 일본, 유럽 등 다수의 나라에서 화장지 대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청결과 직결된 생필품인 화장지를 넉넉히 저장해 둠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느낀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생필품으로 자리 잡은 화장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화장실인데요. 볼일을 보고 난 뒤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면 근황감함이란?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화장지는 언제 어떻게 발명되어 화장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화장지가 없던 시절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대체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화장지의 역사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대신해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했는데요. 나라마다 각각 그 방법도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은 주로 스펀지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공중화장실에는 소금물 한 통과 그 속에 막대기에 묶은 스펀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볼일을 다 본 후에 스펀지를 이용하여 뒤를 닦고 다시 소금물 통 속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한 스펀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왕실에서는 볼일을 본 뒤 시녀의 몸에 두르고 있는 비로드 옷감을 끌어당겨 뒤를 닦았다거나 목에 두르고 있는 흰색의 옷깃을 뜯어다가 화장지 대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하와이 사람들은 코코넛 껍질을, 미국인들은 옥수수 자루를, 프랑스인들은 대마잎을 사용했습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은 왼손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왼손이 여전히 청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종이를 처음 발명해낸 것은 후한 시대인 서기 105년경 중국의 체륜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후 중국의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무려 100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는데요. 세계에서 최초로 종이로 뒤를 닦은 사람도 역시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 화장지의 역사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나라가 건국되었을 당시 화장실 용도로 70만 장이 넘는 종이를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오직 황제들만이 이 비싼 종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로 종이를 화장실에서 사용한 나라가 중국이라면 화장지를 최초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은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1857년 부드러운 종이를 만드는 연구를 하던 미국의 조셉 가에티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표면이 부드러운 화장지를 발명했습니다. 낱장에 부드러운 종이를 꾸러미로 묶은 화장지를 상점에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화장지에 돈을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조셉 가에티의 화장지는 곧 사라지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1879년 월터 알콕에 의해 화장지가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알콕의 화장지는 미국에서 판매된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잘 끊어지도록 만든 두루마리 형태로 오늘날의 것과 아주 유사한 형태까지 접근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이후 두루마리 화장지는 1890년에 스콧 형제가 세운 스콧 종이 회사가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휴지는 20세기 초반에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수세식 화장실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인데 신문이나 책 같은 종이를 사용했을 경우 변기가 막혀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드러운 화장지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었고 화장실의 변화에 맞춰 스콧 형제의 화장지는 큰 성공을 거둡니다. 전쟁도 휴지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의 치료와 위생관리를 위해 탈지면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습니다. 이때 탈지면을 대신하기 위해 킴벌리 클라크사에서 펄프를 이용해 면직물처럼 만든 셀로코튼이라는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부상 병동용으로 탈지면을 대체하기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동안 대량으로 생산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셀로코튼을 민간용으로 개발하면서 1924년에 갑에 담긴 티슈의 형태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티슈의 이름이 뽑아 쓰는 휴지, 크리넥스 티슈입니다. 우리나라가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쓰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유한 킴벌리에서 하얀 두루마리 휴지를 처음으로 생산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비록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많은 나라의 화장지 대란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 화장실의 필수품 화장지는 고급스러운 향기, 100% 천연 펄프, 도톰한 삼겹 등의 수식어를 달며 청결을 위한 생필품의 고급화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청결함을 가져다준 위대한 발명, 화장지의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이 해결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